미국과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가이던스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, 가이던스, 아까 이제 실적이 최고의 테마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, 어닝 서프라이즈, 어닝 쇼크들도 나오지만,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할 때, 기업들이 CEO가 또는 이제 뭐 CFO나 이런 사람들이 뭐 보고서나 또는 주주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또는 다음 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라고 하는 가이던스라는 걸 발표하거든요. 근데 그 가이던스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발표합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사실 애널리스트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람은 CEO가 제일 잘알수 있거든요. 그 회사의 모든 상황들, 그 CEO들이 발표를 하는데 실적들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좀 낮췄다라는 이러면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실적 테마 외에도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그 부분을 체크해서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같이 상향되거나 최소한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깔끔하네요. 이를테면 그 실적을 발표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사업 보고서 형태로 나오고 하면은 그 부분만 어떻게 보면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사실 내 관심 종목을 팔로우업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그런 정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갔는데요.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거. 왜냐하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실적과 주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이렇게 잘안 맞는 경우도 왜냐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데 주가가 막 급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돼 있는데 미국은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가이던스 상향이면 그냥 그날 올라갈 상한가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반대로 가이던스를 하향했는 실적도 안 좋았는데 가이던스도 하향됐다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의 주가가 훨씬 더덜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좀더 밀접하게 반영돼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내가 어떤 기업의 가치에 뭐 집중해서 좀 분석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력들이 있거나 또 어떤 능력이 되시면 오히려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보다는 좀더잘 맞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이제 테마주 방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를테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투자 기간이 짧거나 길거나 그 세금은 똑같잖아요. 거래세.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러지? 양도소득세? 물론 이제 바뀌겠지만. 근데 미국에서는 그 되게 단타를 많이 치면은 그 짧게 짧게 이익을 실현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들었는데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뭐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장기 보유하는 쪽, 물론 이제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, 장기 보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계속 이연시켜서,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팔아야 수익이 확정이 돼야 세금을 그쵸, 내는 그쵸. 거니까, 세금을 이제 올해 낼 것들을 내년으로, 그러면 어쨌든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내 세금에 대한 이연들을 계속 시켜가면서, 뭐, 이연시킬 수 있을 만큼 계속 이제 이연시키는 이런 이제 제도들을 하는 건데, 미국의 이제 장기 투자나 이런 문화들, 요즘은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로빈후드 이런 이제 뭐 증권사에서 뭐 약간 단타 매매를 하는 이런 이제 뭐 우리가 성악개미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거기도 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좀뭐 이렇게, 개인들이 뭔가 직접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직접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약간은 우리나라에서 안 배웠으면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우리나라에서 또 거래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을 보면 막 급등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위험해 보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까 상한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실을 입으면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미국 주식은 뭔가 장기 투자하기에 상당히 뭐 적합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그 미국 주식이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그, 사실은 무조건 장기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. 뭐냐면, 미국 시장도 뭐, 때로는 뭐, 10년, 15년씩 정체기가 있고, 또 엄청난 상승기가 있고, 그렇게 되는 건데, 언제가 상승기고, 언제가 하락기는 사실을 잘 맞출 순 없다 보니까, 장기간 이제 투자하자라는 개념이지, 뭐, 무조건적으로 막, 이렇게 버블이 있는 시점에 막 자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버티면 한 10년 동안 또 수익률이 하나도 안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, 내가 언제쯤에 들어가고 나올 건지에 대한 큰 틀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장 부러운 점이 하나가 건강한 자본 시장, 그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,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적자를 냈는데, 그러니까 10년 이상 적자를 내면서도
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거죠.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퇴출이 돼서 상장하고 있을 수가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어떤 시장에 대한 도전, 그 다음에 어떤 성장하고 있는 매출액에 대한 사이즈, 적자는 자꾸 커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를 믿고 자본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구조들이 있다는 것.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문화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아마존도 뭐 10년 이상 뭐 적자 내면서도 버티면서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화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최근에 뭐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데 하여튼 여기도 뭐 적자들이 뭐 5천억이 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 회사가 선점할 그러니까 선점이나 독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독점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베팅하는 자본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는 자본 시장에서 해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주들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투자하면 한 1, 2년 적자 나면 혹시 상폐되지 않을까? 이런 이제 우려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자본도 들어오기도 힘들고 채권 발행하기도 힘들고 뭐 주주자들한테 돈을 받기도 쉽지 않은 이런 문화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경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나서죠.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파월 의장이 뭐 끝까지 우리는 뭐 재정 확대 정책을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가겠다라고 정책하면서 막 채권 매입해주고 기업들한테 돈 공급하고 해서 일상적인 상황이면 망하지 않았을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 않게끔 자금들을 계속 공급한다는 거죠.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나라 돈을 계속 찍어내면 우리나라도 할 수는 있죠. 이렇게 계속 찍어내면 그 나라의 이제 환율들이 그 돈 가치가 떨어져서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미국은 기축통화다 보니까 좀 얄밉죠. 그러니까 달러들을 계속 찍어내고 본인 나라를 위해서 계속 찍어내는데도 그럼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별로 안 떨어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지금은 기축통화의 장점들을 잘 이제 뭐 잘 활용하는 거죠. 잘 이용하면서 좀 뭔가 미국의 어떤 경제들을 살려가고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전체적인 자본시장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미국의 장기 투자하는 데 되게 중요한 좀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실 뭐 4차 산업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4차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다는 것. 그래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부분과 관련된 서비스들 플랫폼 기업들 이런 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국내 기업들만 있다고 본다면 미국은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IPO 하는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다 들어본 기업들이 성장을 하거든요.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다 써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만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들하고는 시장 사이즈가 이제 다른 거죠. 다르고 이제 글로벌로 기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적자가 나더라도 자본을 투입해서 시장 점유율이 나오면 나중에 다 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신뢰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점유율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매출의 성장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서 미국의 어떤 장기 투자하는데 어떤 그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많다는 점은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미국 주식에 점점 매력을 느끼고 야, 이게 투자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긴 하는데 문제는 사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았잖아요. 맞습니다. 거의 한 연평균 20%의 상승률을 네. 기록을 했는데 근데 그 예전에 그 서적들이나 그런 전체적인 그런 수백 년의 그 미국 주식의 역사를 기술한 서적을 보면 10년간 좋으면은 또 안 좋고 오히려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뭐 그냥 똔똔인 그런 네. 상태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야, 지난 10년이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의 10년은 안 좋은 거 아니야? 그러면서 약간 그 부분이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뭐 시장 전망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투자자, 이런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. 그 지금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, 그러니까 매년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늘 탑인 자산은 없었었거든요. 한 1, 2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제일 좋았으면 그 다음에 뭐 이머징 마켓이 좋고 이머징 마켓이 좋으면 또 부동산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채권이 좋고 또는
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좋았고 이렇게 계속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바뀌고 자산별로도 바뀌는 이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이 영원히 지금처럼 막 20%씩 오르는 시장이 계속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. 과거에 뭐 아주 오래된 뭐 100년짜리 이런 긴 데이터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가지되 반복된다.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연간으로 수익률이 1, 2년이 안 좋을 때, 그럴 때가 오히려 뭐 많이 좀 사야 되는 때고,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을 때는 오히려 실현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들이 좀 있는데, 사실 앞으로 올해 전망이나 내년 전망이 더 오를 거냐, 그거는 사실은 뭐 어렵습니다. 제가 뭐 예측할 수 있는 영역도 좀 아닌 것 같고요. 다만,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늘 주식시장은 호황과 불황,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탐욕과 공포,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거죠.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공포보다는 탐욕이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거품이냐, 뭐 거품이 어디까지냐, 사실 뭐 수익률은 거품일 때가 제일 많이 나와서 이게 이제 고객적인 일반 투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의 수익률보다 고평가에서 엄청난 고평가까지가 수익률이 짧은 기간에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. 사람들이 거기서 잘못 못 빠져나와요. 빠져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은 현재 시점을 보면 이제 공포라기보다는 버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뭔가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. 근데 종목별로 다르고 산업별로 다른데,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하고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상의 성장률들을 계속 보이면서 가는 기업들은 그 와중에서도 조정을 받으면서 갈 거고, 그러니까 그 고르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대략 한 대여섯 개, 일곱 개뭐 대충 사도 뭐 수익률이 오르는 이런 형태가 있다고 되면 앞으로의 시장은 진짜 10개 중에 한두 개를 잘 골라야 투자해야 수익률이 나고 나머지들은 자칫 잘못하면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.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뭐 대형주들도 뭐 하루에 뭐 7, 8% 빠졌다가 장중에 다시 플러스로 끝나기도 하고 이런 변동들이 심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보면 거의 한 거래일로만 7, 8일 만에 30% 이상이 빠졌거든요. 그러게요. 그러면 개인 투자들이 과연 막 혹시라도 고점에 샀다고 하면 7일 동안 30% 빠진 자산을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.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싸게 사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워렌 버핏 스승이기도 하고 또 가치 투자의 뭐 창시자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재 가치하고 안전 마진이 제일 중요하다.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재 가치는 결국은 이제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, 이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창출할 거냐에 대한 기업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자면 안전 마진은 사실 뭐 시장의 변동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싸게 살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이 안전 마진이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. 앞으로 그래서 뭐 기업이 돈을 벌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해낼 수 있지만 또 이제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건두 가지 관점에서 좀 체크가 필요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전 마진은 뭐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돈을 덜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뭐 안전판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운전할 때 보면 이 에어백 있잖아요. 사고 딱 났는데 내가 생각지 않은 사고 났는데 에어백이 딱 막아주면서 내 안전을 좀 지켜주듯이 내가 이 기업을 잘못 봤어요. 분석을 잘못했는데도 덜 잃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그 안전 마진인데 그 안전 마진은 첫 번째는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독점력, 경제적 해자가 있냐.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점유율이 높고 안 깨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. 이게 상당히 중요한 안전 마진이고 또 하나는 싸게 사는 거.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사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혹시라도 좀 잘못 샀다 하더라도 주가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훨씬 적게 볼수 있거든요. 근데 내가 과도한 어떤 미래의 기대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높이 주고 거기 사면 내 전망이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조금만 틀려지게 나오더라도 적정 주가가 확확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자들이 좀 공부도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, 지금은 일단은 탐욕 쪽에, 버블 쪽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. 공포보다는요. 네. 뭐 완전 지금 버블이다 하기는 어렵지만 둘 중에 하나 뭐냐 그러면 그쵸.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진입하는데 이 버블이 요만큼 생기고 끝날지 이만큼 생기고 끝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더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
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해야 네. 되는 거고, 그럼에도 이제 아무래도 산업별로 다르고 기업별로 네. 다르니까 주로 뭔가 시장의 방향성이 더 갈 것이다,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괜찮은 기업들, 우량한 기업들, 안전마진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좋다. 네. 그런 말씀이시죠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